와우,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? 얘 너 같다. 안녕하세요. 넥슨 막내 메인댄서 맡고 있는 시아입니다. 와! 18살 안서빈입니다. 19살 신서연입니다. 인도 음악은 인도 클래식도 섞고 있고요. 그리고 인디언 팝도 있고요. 인도는 발리우드 같은 게 있어요. 한국에서 코리안 팝 있지만 인도에서는 발리우드 있어요. 발리우드에 보통 보면 인도 노래 섞고 있고 인도 인스트루먼트 같은 것도 섞고 있는 거예요. 케이팝은 좀 웨스턴 쪽으로 가니까 솔직히 여기 와서 조금씩 힘들었어요. 인도 음악이 진짜 다르고 접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. 처음 들었어요. 처음 들었어요? 신나고 흥 되게 많은 느낌의 음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웅장할 것 같아요. 이름만 들었을 때는. 이거 설명하기 조금 어렵지만 네, 약간 인젠 바이브. 유튜브에 돌아가신 영상 중에 스님의 영상을 받기 때문에 했는데 발리우드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K-POP 댄스. 댄스가 발리우드 댄스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난다 라는 비교해 놓은 영상들이 있었어요. 뭐야? 어? BTS? 아 선배님! 진짜 열심히 좋아했는 거 어? 중우! 아 이런 느낌이구나. 네. 이거는 좀 팝인데요. 선배님이랑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? 선배님들은 선배님 춤들이는 너무 어렵고 뭔가 이런 느낌? 파워하게 춤추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거는 심플하고 좀더 천천히 그런 거예요. 그 방탄소년단 안무를요. 소리를 끄고 슬로우를 걸면 비슷한 것 같아요. 사이코. 오, 랩을 선배님. 오, 이거 제일 좋아했던 노래인데 인도에서. 오. 이거 좀 비쌀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춤추는 분들이 인도 그 노래 보면 노래 부르는 사람 다르고 그리고 춤추는 사람도 다르고 이렇게 느낌적으로 보면 또 비슷한데요. 앞에 1번보다 훨씬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약간 안무 같은 것도 느낌도 약간 비슷하고 훨씬 더 파워풀해졌잖아요. 제스처나 동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. 노래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앞 앞에 보시면 둘 다 주민은 프리스타일 있는 거예요. 그 프리스타일 있어가지고 좀 더 비슷해요. 좋아요. 와우, 이거 어디서 얘 너 같다. 와, 되게 비슷한데요? 감정 노래. 이야, 거의 진짜 비슷했어요. 똑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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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코올 프리.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겠거든요. 노래 흘러가는 마디들?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춤으로 좀 묶으려면 좀 전에 그 뛰는 거 정도는 있어야. 지금은 완전 달랐어요. 자세히 관찰해요. 완전 다르죠. 아, 이거 얘기하는 거네. 있네요. 약간 좀 비슷한, 약간 손 쓰는 거는 좀 비슷해요. 나 이 노래 좋아. 이거 좀 비추고. 되게 중독성이 좋다. 배우들이. 진짜요? 처음에 노래도 살짝 비슷하게 들렸어요. 춤이 진짜 비슷한 거 신기했어요. 약간 그 제기차기 춤. 약간 노래보다는 춤은 좀 비슷해요. 왜냐면 가끔 노래를 따라서 안무를 그렇게 만들어요. 뭐야? 무사. 아, 이거 당연하죠. 아, 느낌 알겠어, 이거 보면. 아, 똑같네. 아, 저 진짜 좋아한대요. 그 배우 있잖아요. 제일 좋아하는 배우고요. 되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러요.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. 근데 인도에서 와서 너무 잘해주고 언어도 진짜 잘해요. 바타어 그런 거라서 섞어 있는 거라서
때문에 리사 선배님이랑 그 노래랑 잘 맞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 안무인 것 같아요. 되게 섹시하고 핫한 노래 되게 많이 쓰인 안무인 것 같아요. 되게 하나같이 뭔가 똑같은 게 요소가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유진스 완전 대 히트곡. 이거 완전 다르죠? 그래 이거 완전 몰리우드 있었어요. 안 닮았어요. 이런 제스처는 좀 비슷한데 안 닮았어요. 다르긴 했거든요.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어요. 발리우드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. 너무 어려워요 이거 설명. 들으면 좀 비교할 수 있어요. 네. 노래에서 인디안 바이브가 있어요. 과연? 네. 그 어떤 게 있어요? 약간 비슷한 케이팝? 네, 이거요. 바로 아, 이거요. 오, 아. 앞에 루나 팬더타운. 맞아요. 이거 인도 느낌이에요. 약간 뭔가 음악도 인도 느낌이고 네. 그리고 쓰던 그 머리에서 쓰던 그거 있잖아요. 네. 약간 주얼리 같은 거 쓰는 것도 인도 그거예요. 또 타블라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그것도 나오고 인도에 있는 뭔가 인스트루먼트 그거 뒤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. 그 때문에 이거 인도 음악 약간 인도 겹쳐 있는 거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약간 머리에서 쓰는 거 만티카라고 해요. 네. 머리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만티카라고 해요. 그거 약간 그 때문에 인도랑 섞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약간 이거 볼 때도 약간 이국적이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약간 이런 장신구 이런 게 약간 인도인 거. 멜로디가 인도 쪽에서 들어볼 듯한 그런 멜로디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약간 들으니까 더 인도 같은? 어 맞아요. 이런 복지는 이런 거. 어 이거. 약간 K-POP이랑 인도 음악 좀 섞어 있는 거예요. 약간 이 노래 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왜냐면 이 인도 음악이랑 K-POP 음악이 섞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, 인스트루먼트 만드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. 이렇게 비트나 이렇게 만드는 거 진짜 어려워요. 아니 처음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? 뭔가 잘 들으면 뭔가 들을 수 있어요. 그 이거 있잖아요. 이거 남자분이 우리 말로 하는 까대 좀 까대 이런 거 약간 놀라는 느낌? 아 감탄사? 처음부터 그 남자분이 약간 이런 인도 말 해가지고 그 때문에 그때부터 인도랑 섞어 있는 더블라 우리 쓰는 더블라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example 주면 우리 하르마 릴리스 했잖아요. 인도 문화 정도가 다 이렇게 보여줬었어요. 피스텔이랑 섞어 있는 거예요. 우리 위상이랑 그리고 뭐 써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그것도 다 확인하고 어디서 약간 찍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다 확인하고 그리고 템플 같은 거 안에서 찍을 수 없어요. 사원 그거 너무 위험해요. 처음에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공통점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K-POP 뮤비 같은 데도 섞여 있는 것도 보고 네. 실제로 공통점도 찾아보니까 네. 되게 신기하고 새로웠다. 인도 쪽의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문화나 아니면 음악 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게 많이 신기했어요. 둘 다 진짜 잘 이해해줘서 진짜 신기해요.